잔난인 듯 반복해서 놀리는 친구. 뭐 이상한 별명 부르기. 허! 저 있었어요. 제 본명이 나오이래이거든요. 야, 오이, 오이! 막 맨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라. 왔다. 안녕하세요. 아이브 레이입니다. 박재현님. 헤일 피처 오셨나요? 재민 선생님이랑 아이엠 선생님께서 나오신 걸 어젯밤에도 예습을 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전문적이고 되게 약간 똑똑해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소에 되게 퇴폭을 잘해요. 그래서 착하지만 스파르타 선생님으로 야, 말 안 들어? 수업 중에 자? 오늘 1, 2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오셨는데 네. 소감 한 번. 일단 지금 4월 초인데 원래 어제까지 해도 벚꽃이 엄청 예쁘게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차가운 바람도 불고 비도 엄청 많이 내려요. 그래서 제 마음은 맑음이니까 그 힘을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게 오늘 아주 힘차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 선생님이 네. 맡으시는 과목은 일본어입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일본인이기도 하고 다른 걸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진짜 비가 와서 진짜 학교 안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혹시 멤버들 가르쳐준 경험 있나요? 저희가 워낙 일본 활동이 많다 보니까 멤버들이 일본어를 물어봐줘요. 저는 약간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게 만들어요. 그 단어를 알려주고 그럼 이런 방법으로 말해봐. 계속 뭔가 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 공부했을 때도 그랬는데 말하다 보니까 외우게 되더라고요. 레이쌤은 요즘도 한국어 공부하세요? 네. 요즘은 제가 취미로 막 사건 파일 막 그런 동영상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찾아보고 새로웠던 단어 혹시 알려주시면 막 이런 말 해도 되나? 막 깔로 찔러 죽은 피해자는 막 이런 아직은 등교 시간인가? 지금 딱 등교 시간이야. 아 근데 비가 와서 그런가? 나한테 관심 안 주네. 아, 연예인이다 이렇게 되는 상상도 했거든요, 막 어젯밤에. 근데 방금 보니까 등교 시간 지났는데도 달리는 친구 있다. 저기, 우산도 안 쓰고. 지각이다, 지각. 지각이래요. 드디어 제가 이 선을 넘는 날이 왔어. 갈까 말까 갈까. 받겠습니다. 근데 이 약간 운동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나 보는 거랑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어 맞아 저기 막 물 마시면서 막 좋아하는 남자애랑 마주쳐가지고 막 이러고 물 같이 막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느낌이 이상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내가 교장실에 들어간다니. 아까 우리 회사 대표님 보는 기분이야.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1 선생님으로 오게 된 아이브레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저도 네,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떨려. 막 혼나러 오는 것 같아. 아이, 별 말씀이요. 네. 오늘 수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준비는 좀 해오시는 게 있으세요?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할지 많이 연습을 했는데 사실 잘할 수 있을지는 전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좀 힘을 주셨으면 일단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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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열정.
결정? 자신감? 결정 할 수 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 혹시 네.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처음 이제 오셔서 오전에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수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는 선생님들하고 네. 같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오후에는 학생들하고 1대1 퍼스널 티칭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퍼스널 컬러 진단 같은 약간. 수업 인수인계는 2층 교무실 김준식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열정! 열정! 할 수 있다! 어? 뭐지 이거? 이런 친구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런 친구는 좀 많이 불편해요. 이게 친구들이 스티커를 직접 붙이는 건가? 이게 제일 맞나? 행동과 말이 재밌는 친구. 얼마나 재밌어요. 방에 한 명씩 있는 까불쟁이 친구들. 본전적으로 생각하는 밝은 친구. 의견을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 이게 바로 레이죠. 레이를 표현한 말들이었네요. 분석하는 거 재밌네. 이런 친구는 좀 많이 불편해요. 뒷담화하는 친구, 뒷담화를 전하는 친구. 이게 또 못됐다. 남에게 배려 없는 친구, 장난인 듯 반복해서 놀리는 친구. 뭐 이상한 별명 부르기. 저 있었어요. 제 본명이 나오이레이거든요. 야, 오이, 오이! 막 맨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라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러고 이제 준식 선생님 찾으러 가요. 이름이 약간 춘식이 같아서 귀엽다. 아, 여기구나. 교무기획실이 교무실인가 보네? 이거 근돌. 교무실 들어가는 거 그 시험 기간 때 안 되는 거.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니까 준식이 여기 있는 거죠. 본명이 뭐였죠? 준식 선생님. 네.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 준식 선생님. 네, 제가. 너무 반가워요.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여기가 안녕하세요. 열정! 열정! 제가 사실 네. 선생님이 이름이 춘식이를 닮아가지고 실제로 춘식이라고 많이 불러요. 네. 춘식. 역시 네네. 저는 춘식이 선생님으로 제가 네. 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춘식이 선생님은 혹시 어떤 과목을 담당하시나요? 세 번 안에 맞추면은 제가 네. 맛있는 사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이미지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매치가 안 돼요? 네. 춘식이 알고 보니 영원 선생님. 어?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진짜 전혀 모르고 오신. 네. 선생님 책을 네 예, 선생님이 오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주실 네. 교재고요. 38쪽을 한번 펼쳐주시면 일본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 그러네. 요코소 네. 니혼. 일본 문화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좀 비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수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 내용은 하이. 네네네. 딱 보시면 알죠, 아시겠죠. 알죠. 자기소개 하는 네. 요런 내용을 요런 유인물을 가지고 수업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어머. 일본어라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거든요.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아, 2학년 중에서? 네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 기초 단계 그래서 일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선생님이 학생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네, 당연하죠. 좋아요. 뭔가 최대한 학생들이랑 소통도 많이 해보고 네. 질문도 많이 받아보고 네. 싶어서 그럼 선생님 혹시 같은 언어 선생님으로서 팁 같은 거 아, 같은 언어를 가르친다는 부분보다는 네. 선배 교사로서 드리는 팁인데 이제 뭐 수업을 하다 보면 휴대폰을 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친구랑 떠드는 학생이 네.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하노? 니 방금 니 휴대폰 했나? 이렇게 니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뭐 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잘못 봤다 아 쌤이 아, 눈이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저를 이제 자학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미안해서 더 이상 이제 저 약간 웃는 척이 하다가 저도 그러면 약간 친구들 좀 죄책감 들게 잘 해보겠어요. 이렇게 하나로 일본의 학제는 초등학교 아 이런 거 문화 같은 거 좀 알려주고 자기소개 중요하지.
내가 확실하게 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가 자기 소리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저 오늘 스파르타로 가야겠다, 내가 왔을 때. 안 되겠어. 짐이 가득해요. 12번. 내게 열리는 것 빅 스테이지. 갑자기 떨리네.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그러면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고등학교의 1일 선생님으로 온 아이브레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이브레이 아는 친구? 네, 저는 아이브라는 그룹의 유일한 일본인 멤버 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일본의 나고야 출신이에요. 혹시 나고야 아는 친구 있을까요? 그쵸, 약간 나고야라고 하면 어디지?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저도 나고야 살면서 한국인 친구들을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고야에 와줬으면 약간 좋겠어요.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손 들면서 하이 해주시면 돼요. 고나은. 어? 귀여워. 전태산. 하이. 여기에 일본어 조금 잘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태산 좀 맞나요? 예. 오, 이따 실력 한번 볼게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일단 교과서 38페이지를 펴주세요. 일본의 학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4월부터 다음 년 3월까지 적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사실 4월에 입학식을 해요. 근데 저도 사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겨울방학인데 왜 다들 입학하고 난리야? 약간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4월에 입학식을 하니까 벚꽃 나무 아래서 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막 찍고 뭔지 알죠? 그런 게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대부분이 도시락을 싸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매 아침마다 도시락을 각자 좋아하는 반찬 넣어주시고 만들어주시거든요. 한국은 급식 있잖아요. 제가 이따 먹을 예정이거든요. 혹시 여기 한빛고등학교는 급식 맛있을까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여기 학교는 그래도. 일본의 학교 생활에 대해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회화.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부터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일본 고등학교로 유학 온 하나를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에 들어갈 말 먼저 살펴보는데, 말은 코토바라고 해요. 코토바. 선생님 적어볼게요. 말이. 아이고, 시끄럽네. 원래 이런 느낌인가? 미안해요. 코토바라고 해요. 선생님이 읽으면 같이 따라 불러주면 돼요. 센세이. 센세이. 요로시쿠네. 요로시쿠네. 미나산. 미나산. 사카. 사카. 료코. 료코. 료코 말고 료코. 료코. 맞아, 우, 우가 있거든요. 료코. 슈미. 슈미. 게다이. 게다이. 요리. 요리. 게임. 게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게임이죠? 맞죠? 롤, 롤 한판 할래? 막 이러고. 네, 이렇게 아홉 개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노트에 같이 적어볼까요? 안 하고 있으면 아주, 아주 그냥 무섭게 혼납니다. 오, 잘 쓴다. 친구 이름 뭐예요? 현지 글씨 원래 잘 써요? 아니에요? 일본어 글씨 엄청 예뻐요. 아, 이렇게 다 적었나요? 아! 친구야.
너. 아까부터 좀 수상했어. 그래, 같이 따라서 적어줘. 알았지? 여기 한 번 나와서 히라가나 할 자신 있는 친구. 남자친구 한 번. 진영이. 그냥 진영이는 뜻을 적어봅시다. 오. 이제 두 개 나왔어. 료코 뭘까요? 료코. 패스? 패스하고 오케이. 응. 맞아. 료코. 어, 다 맞아요. 박수. 좋아하는 거 두 개 골라. 앞으로 나와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나상 고치라와 이하나산 데스. 한국から 来ました. 한국から 来ました. No, no, no. 한국から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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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한국から 来ました. 한국から 来ました. 어이, 그렇지, 그렇지. 한번 해산해볼까? 나 박수 잡아. 미나상 고치라와 이하나산 데스. 하지메마시테 이하나 데스. 아니죠. 하지메마시테 이하나. 이렇게 하자. 하지메마시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아이고 잘한다. 박수 잡아. 태산이 잘한다. 친구들 중에서 나 좀 자신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아니면 쌤이 고를 거야. 근데 만약에 손 들면 이거 줄게. 사탕. 어? 저 연기력도 필요한 거 알죠? 미나상 고치라와 이하나 데스. 하지마시테. 취미와 요리 데스. 도우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오, 잘한다. 선생님이 사탕 줄게. 네, 오늘 수업 조금이라도 재밌었으면 다행이고. 재밌었나요? 네. 다행이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선생님을 해봤는데 좀 많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이렇게 된 일본어 수업을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죠. 네, 밥 메이저. 안녕하세요. I'm Ray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급식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기대가 되는 거. 아,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네. 어, 난 진짜 이랬는데 나도. 막 온천 달려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새치기 하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 맛있겠다. 이건 뭐지? 이거는 매운 돼지갈비찜. 오. 어, 오랜만이다, 이 밥. 맛있게 드세요. 오, 뷰가 좋네요. 네, 선생님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네. 오, 의자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우와.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물부터 가야지. 이게 무슨 건물이지? 연두부. 연두부? 어? 엄청 맛있다. 맛있어요? 와, 양념이 진짜 최고예요. 양념이 완전 옥수수밥이랑 잘 맞아요.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오늘 선생님이 되니까 제가 준비해온 만큼의 반도 못할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면서도 수업 진도도 나가야 되고 근데 또 학생들의 상황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또 내가 딱 집중하게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선생님은 그런 것들 팁이 있었어요? 사투리? 사투리? 예, 맞나? 아. 이해했나? 억양을 좀 달리 해가지고 네. 애들을 좀 많이 집중시키죠. 뭔가 귀에 딱 들어오는 네. 느낌이 있긴 해요. 네. 선생님은 또 있어요? 뮤지컬을 했었어가지고 발성이 좋아요. 그래서 조는 학생 있으면 그런데 누가 사냐? 이렇게. 아, 좀 집중했다. 아. 근데 좀 무서워요, 그렇게 하면. 근데 또 안 무서워요, 애들이. 아, 진짜요? 네네. 선생님들 약간 안 무서우신 편인가? 저는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네. 딱 봐도 안 무섭고. 선생님은... 저는... 아, 너무 티처럼 얘기했나?
선생님은 약간 화나면 무서우실 것 같아요. 화나면은 그쵸? 조금 엄하고 근데 친구처럼 잘 지내려고 하고 그쵸? 손 넘으면 약간 갑자기 그렇죠. 손 넘으면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궁금한 건데 요즘 학생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DM으로 친구들 관계 맺는 게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카톡 말고 약간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DM. 선생님 또 있어요? 애들이 무선 이어폰을 잘 안 빼요. 한쪽, 네, 한쪽에 항상 끼고 친구들이랑 밥을 먹든 대화를 해도 항상 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듣고 있긴 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냥 멋으로 끼는 친구도 있고 진짜 사춘기 봐라. 여태까지 많이 수업을 해오셨잖아요. 그중에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국어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갑자기 학생이 와서 발표 다 끝나고 5분 정도만 시간을 자기가 더 써도 괜찮겠냐고 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꼭 고백을 하고 싶다. 그 시간에 발표 끝나고 공개 고백을 하고 싶다 해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해서 고백을 했어요. 네. 졸업하고 지금도 만나고. 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면 재밌는 끝이었는데. 아름다워. 와, 그럼 네. 선생님도 되게 추억이 많으시겠다, 그 네. 커플들한테. 같이 인사하러 오고. 아직도 자기들 잘 만나고 있다. 약간 선생님한테 엄청 감사할 것 같아요. 막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 생기고. 너무 내가 큰 그림 그려. 빨리 꽃길로. We class. 상담실 있네, 여기. 오! 여기가 상담실이구나. 와! 친구 사랑의 날. 귀엽다, 이렇게 만드는 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대1 퍼스널 티칭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저 1학년 6반 이지아입니다. 1학년이에요? 네. 베이비네. 지아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여기에? 사실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저랑 한 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다툼이 좀 가끔 몸으로 있는데 사실 동생을 어떻게 잘 컨트롤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동생도 약간 사춘기인가? 네, 중학교 3학년이니까 아무래도. 말 아예 안 들어? 잘 안 들어. 혹시 어떤 것들 때문에 싸우나요? 제가 좀 누나니까 동생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충고나 조언 같은 걸 좀 해주는데 동생 입장에서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건지. 사실 선생님도 친언니가 한 명이거든. 진짜요? 두 살 차인데 나도 몰입제 잡아가지고 막 이러고 눈 부셔본 적도 있어. 진짜 그 정도로 선생님은 꽤나 폭력적인 여자였단다. 선생님도 동생이시니까 혹시 언니분이 막 그렇게 말할 때 잔소리를 들리고 그러셨어요? 그쵸. 선생님도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말이 많지 나한테만?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거슬리고 네, 짜증나고 막 진짜 한 대 쥐어봤어. 근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도 사춘기이기도 했었고 진짜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에 혼자 떠나게 됐는데 서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언니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진짜 시간이 해결이라고. 그거는 나중에 동생이 좀 커봐야 알 것 같아. 얼마나 자기가 멋진 누나를 가졌는지도 알게 되고 거기에 또 감사도 하겠지? 나는 지아가 그냥 지금처럼 착한 마음으로 그런 멋진 누나의 모습으로 계속 보냈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멋있었어.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데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언니가 더 잘못한 좋겠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이렇게 가서 엄마 등 뒤에 숨어가지고 언니가 언니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도 상황은 모르니까 항상 언니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언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너무 언니한테 미안해. 언니짱 고맙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재소정학생.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이 와. 잠이 와서 어떡하냐? 밤에는 잘 자나요? 네. 오.
근데 왜 잠이 오지? 그게 어떨 때 잠이 와? 막 수업 시간에도 약간 졸리기도 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너무 쏟아내다 보니까 현산 씨의 네, 너무 네. 활발하게 행동하는구나. 네. 이에요? 혹시 이에요? 근데 공부할 때만 잠이 와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아, 대답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핑계고요. 수정이 친구가 이건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제가 항상 스케줄 때 졸릴 때 하는 반식인데 네. 말을 계속해요. 아, 그러니까 네. 수업 중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오히려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네. 한 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 수업하는데 네! 막 네! 막 이러고 어때요? 도전해볼게요. 좋아요. 네. 그 하나 더 수정 씨 잠 깨는 춤 혹시 있을까요? 잠 깨는 춤이요? 잠 깨는? 유후 and I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네. 도움이 됐을까 혹시? 너무 됐어요. 앞으로 이제 졸리면 쳐볼게요. 네, 이 선생님 먹으셨어요. 자는 게 재밌긴 해요, 수업 때. 근데 선생님들한테 되게 죄송하죠. 안녕하세요. 태상이 안녕. 제가 고민이 좀 있는데 뭐예요? 제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네. 때가 있구나. 겉모습은 진짜 전혀 안 그래 보이거든? 사실 그 아까 발표할 때도 조금 많이 떨렸는데 진짜? 안 떨려 보였죠? 왜 자존감이 낮지? 아니야. 늘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세상에 잘하는 거 말해봐. 잘하는 거? 응.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말해봐. 아무거나? 응. 잘 대해주는 거, 사람한테. 진짜 멋있는 거야, 그것도. 또 있어? 친구 얘기 들어주기. 오,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친구 말을 이 사춘기 나이에 잘 들어줄 수가 있겠어. 나도 힘든데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내가 봤을 땐 친구 얘기도 다 잘 들어주고 친구에게 조언을 할 줄 알고 여기에 대선 아빠봐. 나에게 친구란 이게 있거든? 근데 여기 중에 선생님 마음에 드는 게 친구란 안식초이다 이거거든? 살면서 꼭 필요한 존재, 대상이지. 편안한 존재, 대상이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대상이지. 늘 생각나는 존재, 대상이지. 배드민턴 아니잖아. 세상이란 안식조이다. 이거 같이 말해볼까? 세상이란 안식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좋게 생각해. 너 자존감 낮은 아이가 아니야, 절대. 엄청 멋있는, 자랑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 그거를 잊지 마. 대상이는? 안식처다. 그게 대상이는? 안식처. 그렇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요. 오늘 고민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자는 게 똑같아요. 뭐예요? 감동! 일본어로도 해줬어. 아리가토. 메이니 수업 너무 재미있었어요. 레이 쌤 예뻐요. 비율이 미침. 좋아.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으로서 하루를 보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학창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났었고 급식도 먹고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뭔가 한 여기 일주일 다닌 것 같아요, 기분이. 애들아, 어젯밤에 얼마나 열심히 이때는 이런 질문 해야지, 이런 말 해야지 진짜 다 생각해왔는데 어머, 아는 사람 뭐야? 네, 선생님 너무 예뻐! 야, 지금 수업 중이야. 싸이 이따가 해줄게. 잠깐만! 이러고 그래도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한빛 고등학교
학교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레이 선생님의 수업 끝! 오! 서공해! 내가 진짜 여기 오다니. 엄청난 스타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라서 더 대단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내가 오늘 여기 선생님인가 봐. 일반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경력은 어떻게 될까요? 건반을 담당해서 보컬도 메인으로 100곡 넘게는 등록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필을 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